안녕하십니까? 아, 불교학교는 일관의 에서제8 일본 0 회차 서일보입니다. 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여러분들 그사십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마흔 번째 해당이 되거든요.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 선마허긍수청 성교현장 고불몬 선도무인수 여도창문학취 고전신이 일어나 <놀람> <놀람> 삿된 말 나쁜 소리 곧잘 들어도 불보살님의 바른 가르침은 짐짓 안듣네 그러면 착한 길에 인연이 없어서 누가 건지랴. 육도에 깊이 잠겨 고통분인이라. 육도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우각의 축생인천수라 육도를 윤회하는 걸 뜻하지요. 어, 우리가 바른 법을 배워서 공안이 깨달으면 늘 여유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데 탐진치에 빠져서 번뇌를 하다 보면 육도에서 벗어날 길이 없도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은 여러분들 대승보살 48경계 가운데 마흔 번째 계율 받을 사람을 골라서 계를 주지 말아라. 계율 받을 사람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고르지 마라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치력죄, 치력죄를 지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어떤 직업이나 신체적 결함 또는 죄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소원을 저버리고 선택하여 길을 주어서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고. 이제 마흔 한 번째가 이익을 위해서 스승이 되지 말아라 했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요 명예나 이득을 위해서 모르는 경유를 아는 척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옳지 않은데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변형시켜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변형해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모르는 경률, 부처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법을 아는 척 하면서 제자를 또한 많이 두려고 해서도 아니 된다. 10중계를 범한 사람은요 불보살 형상 앞에서 기도를 하되 피는 물로 참회를 해서 서상을 보도록 하고 48경계를 범한이는 법사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서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 상서로운 상을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무량수경을 설했는데 이것을 들은 대중이 법화경을 듣고 자기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무량의자 삼매에 들었고 이때에 여섯 종류의 진동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어떤 진동이 있었냐 첫째는 동했다 움직였다. 두 번째는 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어나는 움직임이 기운이 있었다. 세 번째는 용이라 용소숨 쳤고 네 번째는 진이다 해서 진동을 했고 다섯 번째는 후다 해서 아우성을 쳤고 여섯 번째는 격이다 해서 부딪혔다라고 해서 동기 용진 후격이라 이것을 육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섯 종류의 진동이다. 그래서. 상서로운 상이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본문하실 때 이런 육종 진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 뭐, 정말 땅이 흔들리고, 뭐, 기운이 일어나고, 뭐, 물건이 부딪히고, 뭐, 지진이죠, 지진.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음 훌륭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 아무래도 뭐, 천인 문하신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운이나 또 어떤 활기나 뭐 이런 것들이 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흔 두 번째로 악인 앞에기를 설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악인이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도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와 이득을 위해서 삼보보기를 목석같이 하고 외도 사기한 미신자들 앞에서 포사를 행하여서 일 예를 들어서 외도다라고 하는 건뭐 외도. 음 외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은요 부처님은 공한 이치를 가르치신 분인데 바로 공하다 하는 건데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근데 외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고행주의와 둘째는 선정주의라고 하죠. 뭐를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브라만들 또는 선정주의, 뭐,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부자만 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 다 외도다라고 해서, 왜? 이 공가운데는 행복도 불행도 없고요, 생사도 없고, 부처와 정생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는요, 뭘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집착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다 외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사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토. 된 견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저것을 하면 뭐 업장이 형성이 된다 또는 소멸이 된다. 이런 것들은 사된 견해다라는 이야기죠. 일례를 들어보면 부처님가르치면은 오온이다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인데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 속에는 바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업장이 소멸이 된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된 견해로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공한 마음을 거르치게 되는 집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집착으로 인해서 탐욕심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러한 탐욕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을 없애서 공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바로 그러한 집착으로 인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탐욕심을 불러 일으키면 이게 사견이 되는 것이고요. 또 미신자다니 미신자, 미신자 하나 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음, 기복불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미혹한 귀신을 믿거나 미혹한 신을 믿거나 어떤 절대에 어떤 대상에게 뭘 이루게 해달라고 갈구하는 어, 맹신자들이죠. 어, 이런 자들 앞에서는 절대. 포사를 행하거나 불법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이미 발심한 사람들까지도 그들로 인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올바른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절을 몇번 한다 독경사경을 몇번 한다 라고 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요 참 깨달음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매달리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음, 뭐 달마대사선관법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불쌍히 예를 하지 말고 음, 또. 아는 자들은 예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반 불자들 뭐 이런 가르침 주면은 큰일 나죠. 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기 원하는 바도 깨지고, 또어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오는 걸로 알아가지고 무서워하고, 결국은 다, 어 바르게 불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혼란함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법을 전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외도자, 사견을 갖고 있는 자, 미신자 이런 사람들은 그 법을 나쁘게 이용을 하면 이용을 하지 이익 되게 하는 일은 없는이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부처님도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어, 삼계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니까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줄로 알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 나는 세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세 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인연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혹이 어, 변해서, 어, 일 예를 들어서, 어, 다른데 믿습니다. 저라고 비는데 다녔던 불 자가 저한테 이제 바른 법을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다니던 저라고 하는 게 보니까 완전히 달라. 뭐 빌고 매달리고 연불 독경에 빠지지 말고 바른 부처님 법 이용해서 마음 찾는 데 최선을 다해라라고 가르치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와서 여태까지 자기가 행해왔던 거 하고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접목이안 돼서 다시 떠나간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혹이 변해서 새로운 혹으로 변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분들을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인연이 안되면 안되고 둘째는 혹이 변해서 새로운 혹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다고 했고 뭐 부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바른 법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어도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의사가 응병약 대기설법이라 환자에 따라서 약을 주어야 되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지만 그 하고 안 하고는 바로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와 같이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또세 번째로 온중생계를 다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뭐 아무리 불국토를 지른다라고 해도 세상이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을 불국토로 만들면 세상이 불국토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불국토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모든 중생들을 다 깨닫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미도자, 사견자, 미신자들은. 어, 부처님 법을 나쁘게 이용을 하면 이용을 했지, 이익 되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법을 사라지 말아라. 그래서 보편적으로 뭐 어, 믿습니다. 빌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다지 필도 소용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흔세 번째로 고의로 개를 범할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일부러 길을 범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불자가 신심으로 부처님의 바른 길을 받았으면 신심.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는요, 여러분들이 어, 그 사용하고 있는 뜻이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용어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심이다라고 하면 믿는 마음이란 말이죠. 믿는 마음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뭐에 절에 가서 절하고 연보라고 독경하고 불공기도 의식 열심히 잘하고 절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러면 아, 신심이 대단하다 이런단 말이죠. 전혀 그런 건 신심이 아니어요. 그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심은 뭐냐? 바로 공하고 연기한다 하는 이치를 믿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심이에요. 부처님법은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연기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마음을 신심이라 그러지. 절에 뭐 열심히 다니고, 쫓아다니고, 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연불독경 많이. 이걸 신심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불교에서. 근데 대부분 그것을 신심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대부분 전법자들도 그걸 열심히 해야 신심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 그거는 부처님께서 얘기한 신심과는 3만 8천 명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심은 바로 진리를 믿는 마음이에요. 진리, 바로 어떤 진리냐? 공하고 연기하는 진리를 믿는 마음, 신심이에요. 그래서 불자가 신심으로 부처님의 바른 길을 받았으면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를 믿는 마음 음, 서리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굳게 지키도록 노력을 할지연정 이를 범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일체 자연의 물도 마실 자격이 없느니라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되고요. 다음 이제 마흔 네 번째로 대승경전을 공경해라. 불자가 대승경전을 받았으면 때때로 읽고 외우고 쓰되 자. 때때로 읽고 외우고 쓰되라고 했는데 가죽으로 종이를 삼고 피로서 먹을 삼고 골절로써 붓을 삼아서 칠보향화를 음, 보배의 보석들을 칠보라 그러지 않아요 그. 일곱 가지 보석들 칠보향화를 아낌없이 보시하여 공양하고 공경하고 서사해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물건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아, 마음이죠, 마음, 마음. 일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승경전을 받는다. 흔히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법화경이다, 엘반경이다 극남경이다, 뭐, 이런 건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승, 대승이 구분되지 않는, 바로 뭐예요? 이타,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뭐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소승, 대승하면 대승은 음, 큰 대자로 쓰니까 굉장히 좋고 소승은 작은 소자로 쓰니까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음, 올바른 대승이 되려면 올바른 소승이 갖춰져 있어야 되지요. 왜? 소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진리를 공부하는 이러한 일부의 승려들, 그래서 학문을 위주로 하는 승려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승이다 표현을 하고요. 믿습니다 하고 뭐 나무아미타불을 찾거나 아니면 스투파 사리탑에 가가지고 빌거나 뭐 절을 하거나 기도 이게 다 대승이거든요.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학문이 본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뭔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학문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아미탑을만 찾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할수 있는 걸 대승이라 그러고 공부는 여러 사람이 할수 없기 때문에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소승이다 표현을 하는데 냉정히 보면 소승이 밑바탕이 되어야 대승도 바르게 할수 있는 것이고요. 대승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소승이 가르쳐, 갖추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소승과 대승이 전부 포함돼서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불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 결국 삼승이 하나로 돌아간 불승이 되는데 그 불승으로 돌아가는 차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승이다라고. 또 하지요 소승 대승의 대승이 아니라 칠보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프다라트나라고범호로 얘기하는데 일곱 가지 보면은 이제 금, 은, 또 유리 청색의 옥이다라고 해요 파거 적, 어, 적백의 수전이다라고 그다음에 차거 백진주, 또 적주 적진주전 만호 심연의 옥이다 또 반호 호박명을좀 이런 걸 우리가 칠보다 라고 하는데 어,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어, 보시하여 공양하고 공유하고 사사해라 대승경전을 음, 가르치는 분들도 대승경전에 그렇게 하라니 아니고 다음 이제 마흔다섯 번째로 중생들을 항상 교화해라 그랬어요. 불자는 항상 높은 대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되 그랬어요. 불자는 자 이들 여러분들 불자다라고 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불자로 알아요. 그러나 냉정히 얘기하는 불자는 무엇 뜻하느냐? 바로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처와 똑같은 마음과 행과 말을 하는 자들이 불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뭐 절만 하면 다 불자다. 난 삼십 년 불자다, 사십 년 불자다. 뭐, 1년에 초파일날 한두 번 가도, 뭐, 불자, 불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째 불자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오니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자들. 뭐, 흔히들 우리는 뭐, 중생을 구제한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듯이 뭐예요. 열애의 지견을 열어보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지만, 열애의 지견을 열어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불교를 믿고 종교를 갖는다. 그거는 사실 종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진정한 종교는 결국 어떤 이상적인 인간의 가장 인격을 인간다운 역권을 만드는 것이 종교의 우리 절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자다라고 하면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주변에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어려워하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불자다냐 이래서 불자는 항상 높은 대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되 축생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보리심을 바라도록 교화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보리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무상정등정각이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보편 타당한 깨우침이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반야심경의 디시범어로 쓰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다 하는 약이요 바로 이 보리심을 낼수 있도록 교화를 해야 된다. 바로 불자는 뭐예요? 목적이 중생구제예요. 중생구제는 바로 뭐예요?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뭐돈 없는 사람 돈 주고 뭐 이거 또 일종의 뭐 중생구제 한 방편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생구제는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중생구제예요. 그다음 이제 4 6 번째로 높은 법상에 앉아서 설법을 해라라고 해서. 자, 스님들이 보편적으로 뭐 보면 높은 법상에 앉아서 설법하는 경우가 많죠큰 스님들이 어, 자기가 사실 큰 스님이라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높은 법상에 앉아 설법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없는 최고의 높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뭐예요? 격상화해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순간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처님 법문을 우리는 사자 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부처님이 앉아서 법문한자를 우리는 사자 좌다 바로 부처님의 진리는 사자와 같은 위엄력이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깨우친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등장을 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없는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자칫 일부 스님들은 자기가 높고 자기가 훌륭해서 높은 자리에 앉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법문하는 동안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러한 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교화를 할 때에는 바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엄숙 하게 하고 듣는 이들은 마땅히 설법자를 공양을 하고 숭배를 해서 정성을 다 바치되 귀한 단어를 핑계하여서 법사를 필요하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단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어로 단나파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단나파디는 뭐 시주라고 표현해요. 시주. 또 보시하는 사람을 뜻하지요. 어, 단나는 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귀한 단어를 핑계하여, 일례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큰 절에 가보면 꼭 절마다 대보살님들이 계셔요. 음, 어, 어떻게 보면 터주대감 같은 분들이죠. 그 절에 다니려면 그절에 원래서부터 있는 그 터주대감 보살들, 흔히들 평소에 시주 잘하고 다닌 지 오래되고 한 그분들에게. 어,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한테 잘못 보이면 그 절에 다니질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절에다가 얼만큼 도움을 주는데 내가 얼만큼 시주를 했는데 내가 몇 사람을 포교를 했는데 이런 어떤 교만감 자만심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법문하는 법사를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거나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심지어 어느 절에 가보면요 공양주님 끝발이서 주지스님을 내쫓는 절도 있구만요뭐 유명 종단에서도 그러고만요 사실 그런 걸 뜻하는 것이어요 그런 것을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법문하는 분이 예, 뭐 출가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또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은 뭐 경솔하게 듣거나. 또한 뭐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큰 스님이다 라고 하면 귀족 못 세고 듣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떠한 가르침에도 내가 약으로 쓰려고 하면 약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요. 또 아무리 큰 스님 법문을 해도 내가 소홀하게 듣는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절에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심이잖아요. 하심. 나를 낮추는 법부터 배우는 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불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나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뭐예요?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그러죠. 절을 하는 곳. 그럼 절을 왜 해요? 뭐 우상숭배로 동상한테 절을 하기 위해서 절을 하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소원성취를 하기 위해서 절을 할까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저라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심에 있어요. 하심. 내 마음을 낮추는 데 있어요. 심지어 뭐요? 나를 완전히 어, 굴복시켜서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어떠한 여건이 형성이 되도 나는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수로 낮추어서 나를 비우고 살아가겠다는 근본 목적이 바로 절이고 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와서 아무리 뭐 3,000배, 1,080배를 많이 한다라고 해도,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에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워놓고, 할도리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없애는 법을 배우는 게 사실은 절법이다. 그래서 절을 하는 곳이라 절이라고 한다. 참고로. 만일 과번째로 이제 비법으로 삼보를 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 부처님 교단에 자유를 구속하는 법률이나 명령을 내려서는 아니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유를 구속하는 법률이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사라니 뭐 만독해 뭐 금강경 몇독해 몇, 몇 번써 이거는 자유를 구속하는 법률이지요. 매일 하다가 한 번이라도 안 하고, 한번 건너뛰면, 뭐 이틀 쌓이고, 3일 쌓이면, 그때는 뭐, 짜증나고, 화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화를 내잖아요. 이런 거안 하면 큰일 나. 뭐, 이것도 몇번 쓰고 나면 회양천도제 지내. 이거 다 자유를 구속하는 법률이거든요. 또, 명령을 내려서 난이되고 뭐, 사실은 스님들이, 반말하시는 스님들이 참 많아요. 부처님 법문을 전할 때뭐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럴 수 있는데 평소에도 보살 뭐해 가면서 아이 처사 거사 이러면서 반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스님들은 명심해야 되죠.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나를 없애라 했는데 반말하는 스님 그 나는 어디서 나왔냐는 이야기죠. 부처님 가르침에 기본도 안돼 있는 분들이라 말이죠. 그런 분들이 불자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불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 불자들의 근기에 따라서, 아차 사람은 욕을 해야 알아들어 먹겠다 하면 욕을 할 수도 있고, 반말로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근본 바탕에 일상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이야기죠. 보살은 일체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존재인 것이니 불법의 율법을 파괴하거나 불상 불탑 및삼보의 재물을 파괴하면 안 된다 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48번째로 48경계 가운데 마지막이죠. 세력가여 아첨하여서 불법을 파괴하지 말아라. 불자가 권세가여 아첨하여서 불법을 헐고 뜯는 짓을 하지 말아라. 간혹 보면은 뭐 정치하는 분들의 섭렵해 가지고 그 정권이 바뀌는데 따라서 스님들이 어떤 분이 힘이 세졌다 약해졌다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 정치하는 분들 선전해주러 다니기 위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스님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 음. 하나의 선전원이죠. 선전원 정치인이에요. 이건 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런 권세가 아첨에서 어, 그 힘을 발휘해서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했거든요. 어, 또 불법을 헐른 소리를 들으면 천 개의 송곳이 나를 찌르는 것 같이 하고 만 개의 대상이 나의 볼기를 치는 것 같이 생각해라. 보살은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서 백겁 동안을 지낼 전정 불법을 비방하고파괴 하는 한 번의 소리를 듣는 것을 더욱 기로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가을철에 낙엽진 나무과 엄동설한 서 효과는요 삼남만상을 고요하게 몰아넣어서 마치 죽은 듯 생성을 중단시키고 동면에 들지만요 이것은 결코 죽음의 뜻하거나 무슨 동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잉태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겨울이면 모든 만물이 생장이 멈춰 있는 줄 알지만 아니죠. 땅 속에서 재정비를 하고 어, 그 동안에 힘들었던 걸 쉬고 어, 새로운 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 해가 없는 밤이지만 해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자신의 아집과 삼독을 억제를 해서 마치 자는 듯 죽은 듯 조용히 지낸다라고 해서 결국 죽 거나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온이 공한 새로운 자신의 잉태와 깨달음으로서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 나를 숙인다라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음, 나를 조금 낮춘다라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우리가 평생 동안 양보하는 길의 길이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맞붙이쳤을 때 길을 양보하는 그 거리가 평생을 양보해도 100m가 되기가 힘들다라고 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내 목소리를 낮추고, 내 주장을 조금 낮춘다라고 해서 내가 잘못되거나 피곤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더 훌륭하게 보이고, 더 대단하게 보일 수 있는 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음. 광혹 자자 이상 피만몰리일나무 지나치거나 미혹한 스스로의 방자함을 언제든지 외면하고 멀리 피하여서 계율과 선정과치 올바른 행을 원만하게 구하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지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부처님께 절하고 빌고 하는 여러분들의 편안함보다 부처님의 바른 진리하시면요. 그건 할 때마다 순간 편안하지만 이건 한 번만 깨치고 나면요 영원히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나거나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 주례 여러분들 평안한 가정, 평안한 자신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회론 일권에서 오번째 팔십회차 서일권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으로 선십시오